회사에 사고가 좀 생겼어. 무슨 사고? 냉동창고에 갇혔어, 신영이가. 식중독 사고가 생겼는데 신영이가 책임자였나 봐. 식중독 사고? 어. 신영이가 도시락을 싸서 체육대에 실어 보냈는데 그걸 먹은 직원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신영이가 해고 조치를 당했어. 그런데? 어? 그런데 오신영 씨가 해고당해서 네가 뭐? 어, 그게 우리 부서에서 신영이 도움을 받았는데 해고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위로라도 해주려고 퇴근도 안 하고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오신영 씨가 냉동창고에 갇힌 걸 알게 된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대체? 환희가 걱정이 돼서 처제 얘기 좀 하려고 기다렸었던 거야.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사사건건 이유 만들어서 오신영 씨를 엮이는구나. 그만하자. 어찌됐든 죽을 뻔했다 산 사람이야. 큰일 날 뻔했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 조금 더 늦게 발견됐으면 신영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유민준, 언제까지 나한테 신영이 신영이 그럴 거야? 어? 나한테 언제까지 오신영 씨를 그렇게 부를 거냐고. 신영이 신영이. 그래. 고칠게. 알았다. 아유, 민준이랑 현성이는 어떻게 제대로 밥을 끓여 먹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되면서 왜 결혼을 시켰냐? 소준이 내일 그 학생회장 선거라고? 응. 공부하랴, 회장 선거 나가랴, 너도 참 힘들겠다. 애를 잡는 것도 아니고. 멀찌 시대야, 멀찌 시대. 어?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시대라고. 현주야,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 어, 소준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럼 뭐 하겠어요? 쌤은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알아줄게, 내가. 야, 현주야, 너. 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 어, 그래. 많이 먹어. 양손에 잡고. 흘리지 마. 너 죽을래? 네가 깎아먹어. 싫은데? 네가 깎아먹어! 아휴, 우진이 약 갖다 줬어요? 네, 사모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놔둬요. 내가 언제 회장님 드릴 과일 남의 손에 맡기는 거 봤어요? 내일 화목회 모임 준비 다 해놨죠? 네, 사모님. 말씀하신 음식 재료들 다 사다 놨어요. 들어가요. 네. 끔찍하네. 왜? 그렇게 과일 하나라도 직접 깎아받치면 회장님한테 콩화쪽이라 더 떨어질까봐? 조용히 해. 큰아들은 주가 조장, 뇌물수수, 공군행녀, 온갖 참이 뒤집어 씌워, 짓밟고. 너 입 못 다물어? 둘째 아들은 보약해 받치며 회사 물려받게 하려고 길을 쓰고. 너 정말 쥐드새도 모르게 없애야 정신 차리겠니? 왜? 1년 전처럼 또 납치하시게? 걱정 마셔. 우리끼리 얘기지.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거기다 장여사님 가거는 더더욱 아껴놓을 거고. 부잣집 과일이라 다르네. 입에서 녹는다 누가?